안녕하세요. 이모건 라디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울산과의 홈 경기를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목이 다들 정상 상태가 아닌 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마찬가지로 이호님과 오호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선발 라인업 그래서 이제 김진야 선수가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을 못 가게 됨에 따라 23세 이하 룰이 적용이 됐죠. 네, 그러면 오늘 일단 라인업부터 이호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발 라인업은 공격수 웨슬리, 미드필더 진에 문선민, 한석종, 이상엽, 김용환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김경민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수비수로는 최종환, 이윤표, 최품원, 이양민 선수가 섰고요. 골키퍼 장갑은 이태희 선수였습니다. 후보 선수로는 정산, 김대중, 박종진, 김도혁, 송시우, 이정빈, 달리 선수가 섰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볼 거는 김도혁 선수가 후보로 내려갔다는 거, 우선은 그 정도인 것 같고, 분호자 선수가 명단이 제외됐다라는 거, 아마 감독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원정 5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호자 선수가 좀더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고 누적 부분 때문에 이제 카드를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호님. 네, 그러면은 이 명단을 보고 우리가 이제 까고 싶은 사람이 한명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오호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진야 선수가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는데 20세 월드컵에서 최종 탈락을 했어요. 일단 예전에 좀 전북전에 좀 데뷔를 했어 한걸 보니 한걸 벗고 또 포항전 때 선발 출장을 한걸 보니 아직은 좀 프로에서 좀 통하려면 피지컬을 좀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청소년 대표 때도 그랬지만 동나이 때에서는 좀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는 좀 옵션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직전 소집에서 한번 탈락을 했다가 이번에 재소집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탈락을 했는데 저는 좀 진성욱 올림픽 대표 선발할 때하고 좀 오버랩이 됐어요. 저 우연찮게도 또 감독이 또 동일한 양반인데 그렇죠. 예. 일단 올림픽 때를 보죠. 네, 진성욱 때는 사실 좀 데려갈 생각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뭔가 좀 경기에 기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솔직히 말해서 좀 김현 선수의 경쟁용으로 뽑은 성향이 좀 다분했잖아요. 물론 이제 김현 선수도 올림픽에 못 가긴 했지만 그때 네. 하필 또 동계훈련 내내 진성우 선수를 차출해 가가지고 우리 재계약도 늦었고 또팀 훈련도 못 하면서 좀 초반에 리그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제가 좀 삐딱하게 보는 걸수 있어요. 이번에 김진야 차출해 간게 저는 좀 연습 경기 때좀 날라다니는 걸 선수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렇죠. 경쟁한 선수들이. 근데 이거를 뽑은 거를 보여줌으로써 정말 열심히 하면은 탈락해도 다시 뽑는다. 일종의 좀 경쟁 의식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본 신태용 감독의 성향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자기 선택을 좀 쉽사리 바꾸는 선택을 좀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김진야 선수의 탈락은 좀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이 연속으로 인천 선수를 좀 들러리로 쓰는 모습이 보이니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빡칩니다. 네, 뭐 그렇죠. 당연히 기분은 네. 그렇죠. 당연히 뭐 인천 선수라고 새 감격 쓰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삐딱하게 보는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팬 입장에서도 많이 서운하고 선수 입장에서도 희망 고문이란 거잖아요. 솔직히 좀 그렇죠. 그래요. 좀 이게 좀 네. 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김진야 선수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저는 지난 경기들 김진야 선수 뛰는 걸 보면서, 사실 다, 알만한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피지컬 예찬론자라는 사실을. 그래서인지 지금 즉시 김진야 선수가 팀의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너무 일단 몸이 가볍기 때문에 또 이제 나와서 보여준 모습들이 이제 피지컬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흔히 소위 이야기하는 지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당장은 어차피 도움이 안될거
20세 이하 월드컵이라도 가서 본인은 좀 절차 탐마하는 시간도 갖고, 네, 지금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발음을 다시 할게요. 절차 탕마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우리 팀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팀에 이제 23세 이하 선수가 차출이 되게 되면 23세 이하 룰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걸 더 많이 그렇죠. 바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들러리로 사용되고 버려지면서 결국에는 김진야 선수에게도 또 우리 팀에게도 써 뒷맛이 개운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이 정도에서 졌고요. 경기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죠. 경기 총평 먼저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총평은 뭐 저부터 할게요. 뭐 다른 그게 네네네. 없으니까 이기기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 경기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주지를 못했어요. 전반전에 뭐 분명히 좋은 경기 했지만 이제 결정짓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웨슬리 선수의 골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한골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결정짓지 못한 부분은 뼈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분 이호님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 총평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공격수는 슛을 너무 아꼈고 미드필더진은 탄탄함을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반전에는 잘했고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치고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후반전에 골을 먹히면서 선수들이 굉장히 조급해했던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감독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선수들이 골을 먹히고 나서부터 굉장히 초조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직전 라운드들의 영향이 좀 많이 큰것 같아요. 내 경기 모두 오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뭐랄까 초조해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로 보자면은 저는 통시우 선수와 이정빈 선수의 투입이 조금 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오님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기 쉽지 않은 경기를 했었다. 아, 네. 그럼 오우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분호자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실력을 따지면 분호자가 지금 부상이 아니라면 결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당장 첫승 빨리 올려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경고 트러블이 걸려 있어서 안 썼다라는 의도라면 이건 코칭 스태프가 정말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부상이 있어서 못 나온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전반전만 어떻게 0대0 실점을 없이 좀 경기를 하면은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울산이 직전 경기에서 가시마 엔틀러스한테 4대0으로 털리고 또 리그에서는 전남한테 5대0으로 털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후반전에 대량 실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뭐냐? 네. 후반전으로 갈수록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점하면서 멘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웨슬리가 득점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했는데 자꾸 막 쓸데없는 지점에서 자꾸 파워를 주는 거야. 위험한 프리킥을 왜 자꾸 줘요? 특히 오르샤 같은 미친 왼발 아니 그게 왼발 쓰나? 아무튼 막 오른발, 오른발. 미친 오른발 쓰나? 아무튼 미친 프리키커가 있는데 뭐 대놓고 그냥 골 먹으라고 자리를 주는 거잖아. 결국에 역전골까지 허용을 했는데 이게 참 아쉬워요, 좀. 특히 오늘은 또 심판 판정 솔직히 문제되는 장면 없었잖아요. 물론 그쵸. 뭐몇 군데 있긴 있었는데, 예. 김종혁이 주심이니까 뭐 불거 안 보고 뭐 이상한 판정 많았는데 이 정도는 요즘 최근 4경기 동안 보면 이건 이 정도 애교라고 봤거든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가 이제 심판 탓도 못 해요. 이건 완벽하게 경기력을 발린 게임이고요. 김인성 오르샤한테 탈타 털린 경기고.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게 이게 실점을 하고 나서 선수들이 다들 멘탈이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게 너무 보였어요. 결국에 이 멘탈을 좀 잡아줘야 할, 좀팀 분위기를 좀 추스려야 할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던지 아니면 코칭 스태프가 좀 잡아주던지 해야 됐는데 네. 결국에 이게 지금 자꾸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점은 지금 어떤 뭐 공격이든 수비든 뭐든 간에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만 첨언을 좀 할게요. 일단 오우님 해주신 말씀에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실점한 이후에 선수들이 대단히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울산보다 더 헤매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오늘 우리 주심 김 씨가 맞죠? 근데 이 양반이 우리 직전 라운드 부패전 주심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두 정확한가요? 경기, 네, 맞아요. 두 경기 연속 김 씨. 근데 이 양반이 지난 경기 때 했던 만행이 뭡니까? 멀쩡한 골두 개를 그냥 취소했어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마음을 부여잡고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나왔다 한들 바로 직전 라운드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오심을 저지른 주심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는 둘째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요. 그 선제골까지 터뜨렸어요. 근데 실점을 했죠. 그한 골을 다시 넣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전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이 초조해했다라는 게 그렇죠. 확실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지점에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게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전 다른 거다 떠나서 오늘 주심으로 김중혁 씨가 배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선수들도 인간인데 주심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지금 4경기 연속이었어요. 지난 경기까지. 오늘 경기는 제외하고. 근데 멀쩡하게 넣은 골두 개를 그냥 취소시킨 주심이 오늘 와서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실점을 했어요. 동점골을 맞았죠. 선수들이 제정신을, 아니, 제정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사실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 팀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현님하고 오호님 뭐두분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멘탈을 회복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뭐 심리치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합시다. 선수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린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쵸. 힘냅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힘좀 냅시다, 우리도. 네, 그럼 일단은 경기 총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 후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시간인데요. 너무 극명하게 갈렸죠? 사실 앞에서 조금씩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오우님부터 경기 전반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우님,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전, 네. 아무래도 이게 오르샤나 이종우가 아무리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위협적인 공격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민 선수를 투입하면서 좀 수비에 주안점을 둔 선택이 좀 많이 보였는데, 글쎄요, 이게 좀 저는 당장 이런 전술을 좀 버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전반전 1대0 가져갔어요. 성공입니다. 하지만 네, 좀 이따 후반전에 이야기하겠지만, 네, 굉장히 아쉬운 전술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장, 지금 당장은 전반전은 뭐 여기까지 할게요.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전. 이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전반전에서는 수비 불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미드필더진을 얘기를 하자면은, 불필요한 패스미스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특히 한석종 선수와 이상엽 선수에서 조금씩 불필요한 패스미스들이 좀 많이 생겼었고, 물론 그두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꽤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는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김용환 선수도 저는 최근에는 김용환 선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용환 선수가 사우님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때는 빠른데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조금 뭔가 부진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김용환 선수가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체력 문제가 가장 클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수비수 쪽을 얘기를 하자면은 체포만 선수가 짜잘한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 뭐 안정감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걷어내야 될때 걷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골키퍼랑 이제 서로 상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제일 이제 문제점이었던 게 이강민 선수의 오른쪽 사이드. 물론 오르샤가 잘한 것도 있어요. 오르샤가 잘한 거는 확실하게 있는데, 이강민 선수 조금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막지를 못해. 이게 실력인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강민 선수의. 좀 아쉬운, 그러니까 좀 선수가 들으면 좀 좋지 않겠지만은, 이강민 선수를 저랑 사원님은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영입을 할 때. 네. 딱그 정도 느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강민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박종진 네. 선수도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가장 우리 풀백 중에서 제일 잘했던 김대경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강민 선수와 박종진 선수의 부분이 굉장히 커버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른쪽 사이드가 굉장히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에 그렇게 털리다 보니까 이게 후반전까지 이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수비 불안과 미드필더진의 패스미스, 잦은 패스미스가 제일 거슬렸던 부분이고, 문선민 선수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해줬어요. 웨슬리 선수도 그렇고, 웨슬리 선수, 문선민 선수, 그리고 이윤표 선수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나머지들이 계속 경기를 뛰다 보니까 체력 안배가 좀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저는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일단 후반전 이야기를 하면서 할 생각이고, 전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1-0으로 앞선 상태로 전반을 마쳤어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느낌이 좀 이상한데? 왜? 왜 나만 그런 것 같아? 아니, 나그 얘기 이제 후반전에 할 거거든, 나는. 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후반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많은 숫자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들어주고 계시는 저희 인천팬 동료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우리 숭이 아레나 인천축구 전용구장의 소집대감, 의로운 사람, 코너킥의 지배자. 코끼리, 예, 그렇죠. 그 엔드라인의 지배자, 코끼리 열사님의 연락처를 이제 받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저희가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첫 승을 거둔 경기 이후에, 뭐 원정이 됐든 언제가 됐든지요, 이제 인터뷰를 해서, 뭐 그걸 따로 녹음을 하든 아니면 뭐 소개를 해드리든, 그것도 아니면 뭐 전화 연결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열사님의 이제 생생한 육성으로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전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죠. 후반전 이야기는 이제 뭐 이웃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후반전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시간에 우리가 실점을 했어요. 네. 오르샤 존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네. 오르샤에게 빨랫줄 같은 그런 슛을 먹혔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단톡방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규칙 바운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골키퍼가 막기 좀 쉽지 않은 그 슛이었다, 프리킥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조금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해요. 오르샤가 굉장히 잘 쳤어요. 네. 그래서 이태희 선수가 좀 막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물론 거기에서 파울을 줬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문선민 선수와 송시우 선수의 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시우 선수가 작년에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뭐 실력이 없다고도 생각은 하진 않고요. 송시우 선수만의 그런 센스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편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송시우 선수의 폼이 굉장히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드리블을 쳐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혀버려요. 읽힌 거죠, 이미. 송시우 선수에 대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은 공간이 비었는데 그쪽으로 움직일 생각을 하진 않는 거예요. 정말 뭐랄까 짜증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송시우 선수가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송시우 선수는 경기 리플레이를 꼭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웨슬리 선수가 교체된 이유는 이제 김종과의 좀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을 주신가요? 네,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좀 카드가 조금이라도 파울이 나오면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랑 교체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달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한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은 중앙 미드필더와 사이드에 있던 선수들, 그러니까 미드필더진이 뛰어주질 않았어요. 특히 네, 송시우 그쵸. 선수가 공간 창출을 못했고요. 네. 그리고 김영환 선수라든지는 좀 이제 전반전부터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송시우 선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송시우 선수가 공간 창출이 굉장히 떨어졌고 위치 선정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정빈 선수가 들어왔던 거 그것도 좀 많이 아쉽고요. 이거는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한석종 선수와 이상엽 선수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상엽 선수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대감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 플레이 스타일도 모르고 그냥 기대감이 없었는데 한석종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 사원님께서 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은 사원님께서는 강원의 한 시즌을 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석종 선수를 나름 분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그렇게 플레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원님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딱그 얘기 되더라고요. 후반전 가면은 굉장히 체력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패스 미스가 잦아진다. 그게 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프만 선수가 굉장히 아쉬웠죠. 네, 많이 패스 아쉬웠죠. 미스라든지 수비 미스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급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또 이윤표 선수도 수비 실책을 좀 하긴 했어요. 그거는 확실히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승이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고, 이거는 뭐 결과론이 되겠지만은 빨리 승을 올려야 우리가 이런 메비우스의 띠 같은 무한 루프를 빨리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일단 후반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 얘기부터 할게요. 오우님, 괜찮죠? 아, 네, 그럼요. 네, 지금 뭐, 이은희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 시즌 프리뷰 들은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한석종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이 된다라는 이제 뉴스가 떴을 때, 강원의 시즌 전 경기를 돌려서 봤습니다. 한석종 선수 한 명을 보기 위해서.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제 이호님께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 잘 해주셨고요. 다만 저는 이제 경기 전 라인업을 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구성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상엽 선수 같은 경우 뭐 국패에서 이제 그래도 꾸준히 출장하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상엽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그렇게 썩 나쁜 모습들이 아니었고 또 이제 그대로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팀에서도 충분히 이제 좋은 자원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봤고, 그리고 한석종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프리뷰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로 사용하는 게 나아 보인다. 볼을 이제 가지고 이제 뭔가 엄청난 걸 하기보다는 우리 편에게 볼을 내주고 본인이 좀더 좋은 위치에 들어가서 볼을 받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아쉬웠죠. 네. 간결하게 볼을 동료에게 내주고 자기가 좋은 자리 들어가서 받아서 한 번에 해결을 하거나, 혹은 원터치로 내주거나 둘중 하나를 해주는 모습이 사실 저는 강원에서의 한석종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울산 선수들이 이제 물론 열심히 뛰었어요. 그 친구들도 이제 두 경기 연속 대표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무장이 굉장히 잘돼 있었고요. 무리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석종 선수에게는. 그리고 이상엽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전반전에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스라든지 순간순간 이제 뭐 좌우로 벌려주는 패스, 좋은 패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패에서 이제 오랫동안 경기를 못 뛰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상엽 선수가 사실 그렇게 뭐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하지만 일단 보여주었던 이제 중간중간 센스 있는 패스들. 굉장히 뭐그 지점은 칭찬해주고 싶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와서 우리 팀 미드필드 한 자리를 꽉 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안 깔래 안 깔 수가 없죠. 우리 좌우 윙백들 반성해야 돼요. 좌우 윙백. 최종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실수가 좀 있었죠. 요즘 계속해서 오늘 경기도 뭐 물론 마찬가지고 고참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쫓길 수도 있어요. 동생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는 몰라도 인천에 최종하는 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를 줄이는 데 좀 더 주력합시다.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이양민 선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좋은 모습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깔게요. 진짜 까고 싶지 않은데 우리 차기 레전드 이윤표 선수 맏형입니다. 동생들이 정신 못 차리면 갈궈요 좀. 이건 갈궈야 돼요. 많이 갈궈야 됩니다. 네, 진짜 많이 갈궈야 돼요. 갈궈도 돼요. 아니, 뭐 누가 뭐라 할 거야 이윤표인데. 이윤표 선수 뒤에는 우리가 있어요. 누가 개기면 때려요 그냥. 아 때리면 안 되는구나. 때리는 건 안 되고 그냥 많이 심하게 갈궈요 그냥. 말로. 다른 선수들이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다만 이윤표는 그래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일 맏형이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또 이제 200경기가 멀지 않았죠. 우리 그 이윤표 사생팬 오우님 이윤표 선수 네. 200경기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잠깐만 찾아봐야 되는데 어. 사생팬이 그것도 안 외우고 있어? 열 몇 경기 남았어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사생팬이 아니라서 멍치고 있다. 잠깐만요. 아무튼 살아간다며. 살아간다며. 살아나죠. 16경기? 잠깐만, 인터넷이 안 켜져. 네. 프로 통산 지금 192경기 했고요. 오늘까지. 네, 앞으로 8경기 남았습니다. 네, 역시 사생팬답습니다. 네. 이윤표 선수가 프로 통산 192경기. 적은 경기 아닙니다. 그쵸? 정말 적은 경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경험 있는 선수가 심판 판정이든 뭐든 동생들이 경기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면 고통도 좀 치고 혼내기도 좀 하고 저기 끝나고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있으면 데려다가 저기 국밥도 한 그릇 사 먹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윤표 선수 결혼했다고 착해지면 안 돼요. 갈궈요. 갈궈도 됩니다. 이윤표는. 그리고 만약에 갈군다고 해서 동생이 누가 개긴다 그러면 저기 그 서포터 쪽에 와서 제가 개긴다고 일러요 그냥. 아마 그럼 우리 다 함께 혼내주지 않을까? 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입니다. 비추얼 파이터. 네, 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뭐 경기 총평이 아니고 경기 후반전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전. 다른 이야기까지 뭐 쭉 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우님께서 이제 경기 후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후반전, 네, 아까 이오님 말씀하신 대로 체프만의 파울이 정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쓸데없는 파울. 결국 이게 좀 실점들로 좀 이어지는 장면들이 돼버렸는데 분호자가 좀 꽤 영리하게 좀 수비를 했던 장면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물론 체프만이 좀 솔직히 무난하긴 했지만 결국 수비수는 9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안 되는 포지션이니까. 그리고 또 후반전 갈수록 사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석종, 이상엽 네 체력 방전되면서 패스미스 너무 많았고요. 또 김용환 말도 안 되는 10m 트래핑 하나 나왔고요. 송시우 이정빈 들어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패스 하나 나왔고요. 달리 나왔지만 너무 뻔했습니다. 다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정빈의 투입 시점 아쉬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시즌만 지금 교체 타이밍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세네 번, 두세 번 됐나요?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용병술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왔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좀 교체 전술이 좀 많이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솔직히. 네. 전체적으로 좀 경기 운영도 용병술도 많이 아쉬웠던 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후반전에 홈에서는 분명히 막 홈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막 몰아붙이는 타이밍이 있어요.
미친 그쵸. 듯이 막 몰아붙인 타임이 있어요. 이게 홈 경기 몇 경기 동안 반복은 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쵸. 결정이 안 됩니다. 그쵸. 결정이 안 됩니다. 골을 못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몰아붙일 우리가 때. 얻어봤죠. 예. 맞아.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몰아붙일 얻어봤다. 때 넣어줘야 돼. 이렇게 몰아붙이는 2점을 가져가면서 왜 그걸 못 살리냐는 거죠. 이것도 개선해야 돼요. 뭐든지 다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네. 후반전은 좀 전반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전반 후반 이야기 다 해봤으니까 항상 하던 거 해야죠. 맨 오브 더 매치 그리고 와우 선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맨 오브 더 매치부터 가죠. 네, 이거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이유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경기 MOM으로 웨슬리 선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 표현을 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부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심판에게까지도 자기 표현을 해주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고나 주의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팀 선수들이 너무 착해요. 다우님이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너무 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이 조금은 이렇게 따라가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쵸. 예. 다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리면 때리고 뒤에서 막 까고 막 그래도 돼요. 안 걸리면 돼. 네. 아니, 뭐, 나이가 살짝 어리다고 걸린다 해서 해도, 경고 받는다고 해도 아니 나이가 어리다고 그럴 필요는 막 아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좀 선수들끼리는 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수들도 터프하게 가도 된다. 터프한 플레이를 좀 보여달라. 라는 생각 때문에. 뭐 물론 그리고 웨슬리 선수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뭐좀 아쉬운 부분도 네. 있기는 했는데 골을 넣어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준수하게 돌파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패스라든지 골 받아주는 위치 선정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웨슬리 선수 이번 경기 MOM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프로페셔널들이 이기려고 축구하는 거지, 선행상태로 축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우우님 맨 오브 더 매치.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네, 딴 단호하십니다. 경기에 MOM은 없습니다. 네, 저는 김 주심 선정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전히 뭐랄까요, 김 주심이기에 나올 수 있는 트집잡기 어렵지만 굉장히 열받는 판정들이 몇 군데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존재감만으로 우리 선수들의 멘탈을 붕괴시킨 참 대단한 위업을 달성하셨습니다. 영리해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두고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일단 맨 오브 더 매치 선정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와우 뽑아야죠. 와우. 일단 우리가 이제 와우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오늘 경기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와우 선정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제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저희 일단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마디씩 남겨주신 것들을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일단 소개는 오우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오우님, 네, 등장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경기 끝나고 나서 하고 모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기 당일날 녹음하다 보니까 인원 대비 좀 많이 메시지가 안 왔어요. 그래도 일단 온 메시지들 4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일단 헤딩님, 선제골을 넣고도 패배한 울산전은 이제 심판 탓만 할수 없는 정신력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라고 해주셨고요. 슈퍼건쟁이님께서는 오늘 이기영 감독이 이정빈을 투입한 것은 마치 슈틸리케를 본 듯했다 라는 평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작전동 인천팬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아직까지 숭이 잔디 냄새가 MVP다. 예. 네. 그리고 비추얼 파이터님께서는 권한규가 보고 싶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있네요. 저는 여기서 오늘 베스트는 미추얼 파이터님께 드리고 싶네요. 정말 부정적인 얘기 하나도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뭐랄까요, 그 극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정말 그쵸?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셨고, 슈퍼 건쟁이님이 해주신 말씀도 명언이죠. 이쯤 되면 공감 가네요. 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해주셨고요. 그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한번 선정을 해보죠. 이호님 갑시다. 와우. 뭐 물론 선수들이 멘탈이 무너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초조했었고 감독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이거를 잡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뽑을 거예요. 뽑는다면은 저희가 선정하는 와우는 송시우 선수 뽑겠습니다. 뭐 시즌 전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송시훈은 이대로 안 된다. 피지컬이 너무 딸린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피지컬이 늘지 않았죠. 사실적으로. 피지컬이 늘지 그런 않았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는 그렇게 보여요. 뭐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경기만을 봤을 때는 송시우 선수가 아직도 부딪히면 날아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또는 네.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어깨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또한 두 시즌째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많이 읽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치고 나가려고 하면은 수비수들이 머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짝 붙죠. 네. 바짝 붙어서 드리블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냥 부딪히기만 네. 해줘도 돼요. 막 발을 뻗고 그러지 않아도 부딪혀주기만 해도 홍시우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너무 영리하게 수비수들이 하다 보니까 송시우 선수가 이제 제대로 이제 플레이를 못하는 것 같고, 또한 그렇게 플레이가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 자체의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시우 선수가 좀 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와우를 뽑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송시우 선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이 있는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뚫려 있었어요. 달리 선수하고 겹치더라고요. 근데 달리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송시우 선수는 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짜증이 났었는데, 아무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시우 선수는 리플레이를 꼭 봐야 돼요. 리플레이를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와우를 아마 제가 볼 때 오호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짧은 제가 먼저 하고 오호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별로 없어요. 왜 그래? 네, 저는 오늘 경기 와우로 울산현대의 김도훈 감독과 조수혁 선수 선정하겠습니다. 이 두 분 다 우리들의 쉽게 도발을 좀 하셨죠? 두 분 다. 언제까지 그 미소가 유지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죽을 것 같나요? 우리 절대 안 죽습니다. 인천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오은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와우 한 명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이상엽 저는 원탑이라고 봅니다.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지난 부패전 원정 경기에서 유니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그것 때문에 솔직히 팬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시선이 좀 있는데, 결국 이 시선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수니까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쵸. 오늘 이상엽이 보여준 활약이 과연 김도혁을 후보로 내리고 나올 만한 경기력이었는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특히 이제 좀 패스가 장기라는 선수가 패스 미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저번 부패전 때도 그랬지만 후반전에 방전돼서 뛰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 팀에서 요구하는 미드필더의 수준이 맞는 선수인지 좀 솔직히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이상엽처럼 다른 팀에서 경기를 못 뛴 후보 선수를 우리가 많이 영입을 하는데, 이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경기력보다 저는 간절함이라고 보거든요. 출전에 대한 간절함.
그런데 오늘 이상엽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보였는가? 좀 발언이 센거 압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이 선수가 상주 상무에 이미 지원을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네. 떨어졌어. 그래서 출장 수를 늘리려고 이적을 선택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해서 분경팀 갈수 있겠어요? 강하다. 네, 잘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오우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좀 팩트폭력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잘 아셔야지 돼요. 특히 이제 북페에 있다 오신 분들, 북페에 있다가 온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이기영 감독님께서도 저기 북페에 계시다고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팬들이 날카롭게 볼 겁니다. 북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혹시 기용이 되는 건 아닌가 의심을 살수 있어요. 선수들 이경 감독님 뭐 물론 좋아하는 마음 있으시겠지만 더욱더 감독님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는 모습 필요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와우까지 다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또 갔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건 같은 건 없었고, 일단 이 이야기는 이유님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알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얘기를 하자면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감독님도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침통했죠. 그쵸. 이렇게 힘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인사해주시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 보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장 김도혁 선수, 그리고 최종원 선수,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윤표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에서 좀 그래요. 우리들이 이제 가면서 항상 생각하잖아요. 욕하고 싶다 선수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쵸. 예. 근데 막상 우리 선수들 얼굴 보면은 눈물 날것 같잖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도 참 웃기는 게, 갈 때는 씩씩거리고 가. 근데 막상 선수들 이제 지고 나온 얼굴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 응원하고 오잖아. 예. 아, 이제 그것도 우리도 참 마음이 너무 여려서 문제인 건지, 아니 이게 인간이라서 당연한 건지 그걸 참 모르겠네. 아무튼 그랬었는데, 우리 그 선수들 중에서 제일 늦게 나온 게 문선민 선수였어요. 문선민 문달리. 선수가 제일 늦게 나왔는데, 임중용 감독, 이제는 인코치죠. 임중용 코치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멘탈이 흔들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래서 좀 많이 화가 났던 그런 부분 같았는데, 문달리라고 불려지네요. 죄송합니다. 문선민 선수가 이제 어린 팬들한테 굉장히 좀 관대하잖아요. 사인도 잘 그쵸? 해주고, 그리고 예. 인기가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임중용 코치의 얼굴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네. 사인 다음에 해주라고, 다음에 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좀그 얼굴 표정을 보는데, 아, 이게 정말 무서운 코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인은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조금은 한두 명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 달라붙잖아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자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코치한테 한 소리 듣겠네요. 네, 아니, 근데 나는 딴 거보다 지금 우리 코칭 스태프들 중에서 현재 우리 팀에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가슴이 아플 사람이 사실 우리 임 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아마 임 주장님만큼 지금 우리 팬들이 슬퍼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코칭 스텝이 뭐 물론 다 그렇겠지만 더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임 주장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린 믿어야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요. 임주장님만큼 절실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승재 트레이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맞다. 어, 맞아, 맞아. 살아있는 이승재. 전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의 레전드죠, 그분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임 감독보다 더 오래 있었잖아요. 우리 팀에. 그러니까 체류 시간? 네.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체류 시간이 좀더 길었을 길었죠. 거죠. 네, 조금 더. 조금 얼마 더. 차이 안 나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뭐, 해외 연수 갔다 오고, 뭐 그런 어허, 식으로 이제 그치. 따지면은 좀더 오래 있었잖아요. 네. 이승재 트레이너 표정도 좀썩 좋지 않았어요, 역시. 맞아. 좋을 수가 없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아무튼, 그렇고. 이제 마지막은 물론 아니고 이제 조수혁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오우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예. 경기가 끝나고 스포츠니어스라는 언론사에 조수혁 선수의 인터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네, 경기 내내 있었던 조수혁 선수에 대한 야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인천 팬들의 야유를 즐겼다. 뭐 재밌었다. 결과가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선수가 떠났다고 해서 그 선수에 대한 야유를 막 하던가요? 아니죠. 안 그러죠. 그럼요. 왜 야유를 냈을까요? 레벨 차. 그렇죠. 이적을 해서 45분 동안 뛰었는데 전 소속팀과의 레벨 차이를 느꼈다라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도 언론사를 통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실망감을 느꼈기에 센 야유가 나갔습니다. 뭐 야유가 좀 많이 세긴 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수혁 선수가 13년부터 무려 4년을 몸담은 팀이에요. 우리 팀이.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조수혁 선수에게 인천에 있는 동안 마음이 떠날 짓을 하지 했나요? 솔직히?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이 조수혁 선수가 선수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말 조수혁 선수를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죠. 이 선수가 저랑 오우님은 진짜 미친 듯이 응원했어요. 조수혁에 대해서. 그쵸? 둘다 그죠? 이제 왜? 골키퍼 포지션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쵸. 네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응원했고, 특히 이제 오우님 같은 경우는 이적하기 바로 직전까지 선물까지 주고 왔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적하고 나서도 응원하던 게 오죠. 저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대우를 못해줘서 떠난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돈을 좀더 많이 줄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좀더 함께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팀 가더라도 그 다른 팀을 당연히 응원하지 않죠. 하지만 다른 팀으로 간 선수에게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그래, 그냥 속으로 잘해라. 열심히 해라. 좀 이런 생각을 가지는 편이었어요. 조수혁 선수도 당연히 그 범주 안에 당연히 들어갔고요. 근데 우리가 조수혁 선수, 아까 전에 선물 얘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수혁 선수에게 좀 사진 액자를 만들어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좀 네, 사진 그렇죠. 좀 편집해가지고 A4 사이즈 액자 하나 만들어서 직접 건네줬는데요. 조수혁 선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수 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받아본다고. 집에 전시해서 꼭 인증샷 올릴게요.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정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감동했어요. 정말 이 선수가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팬들하고 정말 소통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작년에 시즌 끝나고 한달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잠깐 잔류 선수들 좀 소집해서 훈련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직 문선민 선수의 오피셜이 안 떴을 때인데 제가 그쵸. 그때 봤거든요. 문선민 선수를. 네. 아무튼 그걸 보러 가서 조수혁 선수 유니폼에 제가 사인을 받으면서 조수혁 선수를 저는 알아봤어요. 그 액자 주신 분 아니냐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수 선수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 말했어요. 그거 말하고 며칠 있다 이적했습니다. 네, 뭐 이적한 거야. 뭐 그냥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해요. 뭐더 좋은 조건 있었고 선수로서 다시 안올 기회를 잡은 거니까 그래 그것까지 그렇다 쳐요. 그런데 헤어져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란 거지. 좋게 헤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떠났다고 해서 야유하진 않아요. 왜 가서 입을 터냐는 거죠. 봐봐요. 조석 선수가 2015년 아마 유현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막판에 데뷔를 전을 치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것도 있어. 아무튼 리그 데뷔전 치렀죠? 리그 선발 데뷔전도 인천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상위 스플릿에 떨어졌지만 우리가 그 선수에게 욕을 했습니까? 안 했죠. 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심지어 복귀하고 나서 재삭질을 해도 그렇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조수혁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계속 박용진 엄청 응원했어요. 비슷해요. 박용진이랑 부딪혔잖아. 어. 박용진의 그것도. 응, 그렇죠. 근데 아무튼 구단도 재계약하면서 기다려줬고요. 16년 초에 이제 프로 조수혁 선수가 프로 달면서 처음으로 1번을 달았어요. 부상 복귀할 때까지 팬들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복귀하는 순간 막 모두가 박수치고 다 응원했어요. 솔직히 복귀 전때 광주에게 0-1로 패했지만 조수혁 선수에게 야유를 한 사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그때 좀 경기력이 별로여서 좀다 나가긴 했지만. 아니,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복귀한 다음에 그렇죠. 초반 경기력, 솔직히 조수혁 선수 좋았습니까? 솔직히 실력은 역대 인천 넘버원 중에서는 좀 솔직히 아쉬운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 어떤 팬이 조수혁을 싫어했겠냐고. 13년에 입단해서 16년까지 4년여를 뛴 구단에 대한 예의,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해온 팬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것도 그리고 있었어요. FA컵 결승전 나서, 때, FA컵 네. 결승전 때, 우리 2015년 FA컵 결승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김동석, 김원식 그 계약 조건 때문에 못 뛰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수혁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못 뛰었어요. 이세 명에 대한 걸개까지 걸었어요. 그렇죠. 조수혁까지.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인천 머플러 들고 S석에서 보여주면서 나는 이만큼 인천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몸소 보여줬는데 이게 막 우리가 경기에 지면 정말 누구보다 미안한 표정 짓고 막손 모으고 막 이랬던 선수인데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가식이었나. 도대체가 이게 끝나고 인터뷰에서 야유를 즐겼다, 즐겁다, 재밌다 이게 무슨 인터뷰야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는 4년 조수혁을 보내줄 때가 된 거죠. 아니 나는 4년이란 세월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팬을 무시하는 선수로 존중을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팀 선수라도 팬들을 무시하는 거 공론화되든지 아니면 내 눈에 띈다. 저는 바로 등 돌려요. 팬들을 무시하는 선수는 저는 매경기 해트트릭을 하든지 뭐 전경기 클린시티를 하든지 저는 그딴 짓 해도 절대 응원 안 합니다. 그 선수. 팬에 대한 예의가 없는 선수는 프로로서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제가 보기엔. 아,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우원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수혁 선수도 사실 뭐, 지금 우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마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너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솔직한 발언이 그대로 언론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이, 근데 프로잖아, 프로. 언론 대하는 법은 다 알고 있어야지. 나이가 그치. 몇인데. 그건 그런데, 어쨌든. 레벨이 낮은 친정팀이라 정말 미안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우호님도 지금 유니폼 갖고 있고요. 저도 유니폼 그쵸.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어웨이 유니폼, 노란색 유니폼에다가 조수혁 선수 마킹을 했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저는, 조수혁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이었고, 뭐,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게 마킹해본 것도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당시에. 그, 네. 부상이어서 아직 나오지 못할 때, 그때 네. 이제, 사인을 했잖아요? 네. 가서 이제, 그, 마킹에다가 사인을 받으면서, 굉장히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좀, 지금 생각하면은 좀 그래요. 그때는 이제 잘했잖아요. 좋았고, 사람이 좋았는데, 이렇게 솔직할 필요가 있는가. 아무리 솔직해도, 이거는 욕먹을 짓밖에 더 되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미 욕먹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제, 예. 우리는 사실, 김동 감독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강등될 싫어하죠. 뻔했던, 그쵸? 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면은, 김도훈 감독이 또 얘기를 했어요. 뭐, 놀리는 내용이었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죽지 말고 고개 들으라.
라고 했다고 해요. 감독이. 장난해. 모르는 거야. 솔직히 뭐 레벨 이거는 둘째 치고 사실은 상대팀 골키퍼다 보니까 야유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치.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끔 해가지고 이런 인터뷰도 없고 그냥 이제 와가지고 조수혁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가도 그냥 박수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조수혁이 비웃고 갔다라는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는 말이잖아. 사실. 실제로 쪼개고 갔어. 실제로 쪼개고 갔어. 와가지고. 근데 그 쪼개고 갔다라는 게 그냥 원래 조수혁 선수 웃는 표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평소처럼 웃고 가는 거야. 웃으면서 아니, 간 근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그냥 만약에 아니, 알아. 아는데.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랬는데 이런 인터뷰까지 해버리면은 당연히 누구든지 비웃고 간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니 이건 그냥 선수가 잘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정배신 2라고 보면 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네. 그냥 우리는 정배신 2호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이것저것 뭐 말이 더 필요할까 이제. 지읒이 들어가면 다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지 말고. 일단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팬 간담회가 이제 오후 2시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심판 판정. 50 퍼레이드의 그 향연 속에서 저희 팀은 굉장히 많은 승점을 놓쳤고요. 그 승점이 우리에게는 강등과 잔류를 결정짓는 그런 승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도 VAR이 이제 도입이 이제 7월 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말도 안 되는 판정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팬들의 힘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축구회관 앞에서 저희가 지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5월 초 초파일 이전까지 공지를 할 계획인데 정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남아야죠.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경기까지 다들 기죽지 말고 고개 들고 힘을 내서 선수들에게 항상 그 등 뒤에는 낭떠러지가 아닌 우리가 있다라는 거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5월 초파일 스파탄 시네일에 있는 수요일 경기인데요. 원정을 가시는 분들도 이제 조심히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직관하시는 분들도 인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상주가 어떻게 보면은 어벤져스 시즌2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성적도 나쁘지는 않고요. 하지만 우리는 절실함으로 뛰는 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줄 거라 믿고 그 선수들 믿고 우리도 열심히 응원하고요. 선수들도 팬들을 등에 업고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해서 우리 첫승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좀 경기력도 또 우리를 떠난 선수에게도 좀 많이 실망스럽고 좀 씁쓸한 하루였는데요. 네, 이제 수요일 상주 원정 시작으로 이제 원정 5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이 원정 5연전 동안 첫승을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서 다시 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